폭행 당한 원희룡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.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는 지난 14일 지리공항 건설 관련 합동토론회에서 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회를 기원한다고 밝혔다. 원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히려 그분이 자해로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어제 토론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많이 놀랐으리라 생각한다며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. 원 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의 수건 사업이자 이해와 관심이 큰 사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서는 안 된다. 며, 저는 이번 일이 제2공항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. 그는 의사 소견을 받는 대로 활기찬 모습으로 복귀해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소로 깊이 들어가겠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.